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무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이 두 가지 업체가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복습 겸 앞으로에 대한 전망 한번 해보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살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어디가 꼭진지에 대한 부분 또 함께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가장 핫한 기업들이죠. 카카오, 네이버. 개인 투자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사고 싶어 하는 종목도 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종목일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카카오가 앞으로도 전두유명하지 않겠나? 또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네이버를 그만큼 자주 이용하는데,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재무제표를 통해 가지고 냉정하게 이 기업은 어떻고 저 기업은 어떻고 거기에 대한 분별력 있는 사고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카오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주주에 대한 형태, 카카오가 거의 지주사에 대한 형태를 좀 띄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 밑에 카카오 커머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페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페이 증권,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카카오 모빌리티 등등 해서 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상위에 있는 모회사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 밑에 이제 자회사들로 이렇게 무노발식으로 내려오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카카오가 조금 더 빠르게 변모하는 과정들이 좀 나타나는데, 자, 이 카카오에 대한 변화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보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종속회사에 대한 주요 경영사항이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 밑에 보더라도, 또 보면 이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종속회사에 대한 주요 경영사항, 그리고 주요 사항 보고서를 보면, 회사에 대한 분할을 결정했다라는 얘기도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또는 이제 회사 분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 결국에는 카카오라는 이 회사, 모 회사가 있고 그 하단에 있는 종속회사들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계열사들이 있는데 그 계열사들이 덩치를 키우는 거죠. 유상증자를 통해가지고 대부분 다 제3자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러면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 회사를 덩치를 키워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상장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회사 분할을 할 때도 그냥 이제 분할을 해서 인적 분할을 통한 부분이 아니라 물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지분은 카카오가 가져가고 대신에 이 물적 분할에 대한 부분 자체로 투자를 받아서 나중에 상장을 하기 위한 그런 요건들을 성립하기 위한 방법을 상당히 쓰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카카오라는 회사는 지금 주가에 대한 상승 자체는 이 자회사들에 대한 평가도 함께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조가 네이버랑 조금 달라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NHN이라는 부분 자체를 떼내고 난 다음에 네이버라는 회사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던 거고, 카카오라는 기업은 카카오 안에 여러 가지에 대한 자회사들이 있는데 그 자회사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받음으로써 카카오가 커지는 부분이죠. 그럼 이 카카오라는 회사 자체는 결국 이제 모회사, 결국 지주사의 형태를 최종적으로 띌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는 계속적으로 자회사들이 하나씩 상장될 때마다 주가는 조금씩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은 모든 회사들을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에 이제 꼭지를 치고 쫙 빠지는 모습이 나오진 않거든요. 꼭지를 치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이제 고가 권역에서 2년 또는 3년 동안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면서 고가 놀이를 하다가 퍼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은 먼 훗날에 저희가 이제 3년 뒤에 이상로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출 비중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일단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뒤에 보시면요,
자, 바로 이제 플랫폼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부분 나뉩니다. 그러면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53%, 플랫폼이 46%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매출에 대한 변화를 보면, 자, 플랫폼이 53%로 늘어났고, 자, 대신에 컨텐츠가 46%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컨텐츠는 말 그대로 이제 컨텐츠, 뭐 뮤직에 대한 컨텐츠라든지 또는 게임, 또는 이제 웹툰, 또는 카카오 페이지, 이런 유료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컨텐츠에 대한 비중, 거기에 따른 매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플랫폼에 대한 비중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광고 효과를 거둔다든지, 또는 이제 포털 검색어를 통한 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카카오 대리나 카카오 지하철 같은 것들을 보면 밑에 이제 광고 같은 게 뜨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을 통한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의 광고 매출이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플랫폼이 좀 더 매출이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이 카카오라면 우리가 단순 메시지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대체하는 영역이라고만 판단을 했다는 거고, 최근에는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무형 자산으로서 무형에 대한 평가가 좀 더 고취되고 있다, 좀 더 크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카카오라는 애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구나. 이 플랫폼을 통해서 게임도 할 수 있고, 증권도 가능하고, 은행 업무도 가능하고, 모든 것들이 기존 고객층을 통해 가지고 쉽게 공급되는 형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카카오 교통을 할 때, 카카오 교통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생활 편의 플랫폼이거든요.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편의적으로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거죠. 거기에 돈이 붙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카카오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놀게 된다는 거예요. 카카오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대신에 이 부분 자체는 네이버랑 차이가 둘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네이버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플랫폼 자체가 라인이라는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국내에서에 대한 독보적인 부분은 카카오거든요. 카카오톡이라는 거죠. 그냥 그 카카오톡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점으로 해서 쉽게 확장성이 가능하다. 대신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문화마다, 국가마다 모든 환경적인 부분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통적인 글로벌 표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카카오라는 것은 이제 한국이라는 고유한 환경 안에서, 그 환경 안에서 조금 더 쉽게 우리한테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좀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생활 편의 플랫폼을 위주로 처음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부분 성과가 좀 더 빠르게 드러날 수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플랫폼에 대한 부분 자체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카카오에 대한 장래적인 부분 자체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카카오라는 기업이 이번에도 잔여 백신에 대한 부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까, 이런 IT 인프라에 대한 구축에 대한 부분 자체를 손쉽게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카카오 알람이었어요. 카카오의 알람 뜨는 걸 보고 잔여 백신이 남았다, 그럼 내가 갈 수 있다, 이런 플랫폼 자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매출로 이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자, 대신에 이제 네이버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카카오라는 기업은 앞서 봤다시피 이제 지주사의 형태를 결국에는 띌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거기에 따른 이제 계열사들을 상장시킨 형태로, 그리고 이 플랫폼이라는 부분 자체를 발판으로 산업을 이어간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미 분할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라는 부분, 지금 현재 네이버라는 기업은 우리가 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서비스 형태를 얘기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총 서비스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서치 플랫폼, 그 두 번째가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자, 여기에서 서치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기반 광고, 그리고 검색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광고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서치 플랫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광고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바로 서치 플랫폼이라고 해요. 한 번씩 우리가 뭐 이상한 검색어, 광고 검색어가 뜰 때가 있을 거예요.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에. 그것을 입력해서 들어가면 이 따로 광고 사이트 준비해 놓은 사이트가 뜨죠. 그런 것들은 다 돈 주고 해야지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익을 가져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이거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 이제 커머스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쇼핑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도 돈을 받고 우선순위를 매겨줍니다. 파워링크라든지 또는 검색어 상단에 띌 수 있게 사이트가 상단에 먼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돈에 대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얼마를 내면 상단에 띄워주고, 아니 얼마를 내면 세 번째 뭐 네 번째 이런 순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커머스에 대한 수익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핀테크라는 것은 이제 쉽게 지금 현재 디지털 금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그 네이버 페이를 통한 그러니까 결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콘텐츠는 앞서 카카오랑 똑같은 구조로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네이버의 가장 큰 장점이다 단점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자, 하단에 보시면 서치 플랫폼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매출의 현재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검색 광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카카오라는 것은 하나의 플랫폼에, 카카오톡으로 이어지는 플랫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부각되는 구조로 넘어간다면, 네이버는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한 광고, 상단의 헤드라인 광고라든지 또 옆에 쇼핑 광고라든지 이런 광고적인 수익이 가장 많은 부분 자체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밑에 있는 핀테크라든지 커머스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네이버는 우리가 쇼핑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양상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가지고 이 네이버가 CJ에 대한 통운과 신세계와 뭐 협업을 하겠다, 뭐 당일 배송에 대한 협업을 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쇼핑에 대한 매출을 극대화시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카카오와 네이버가 둘 다, 기업들이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대신에 안에 자세히 보면 결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광고라든지 또는 쇼핑에 대한 부분에 좀 더 특화되어 있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 자체에 대한 영역, 그리고 자회사들에 대한 경영 지주사에 대한 형태를 띄려고 장래적인 부분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두 가지 기업 다 최근에는 플랫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부각이 되면서 지금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 부분 좋은 모습을 드러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보더라도 뭐 메타버스를 하려면 일단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또 가장 많이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카카오와 또 네이버입니다. 우리가 잔여 백신에 대한 부분 얘기 나왔을 때도 결국에는 잔여 백신을 실질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정보, 그리고 인증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고 있는 업체들이 곽금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또 다시 네이버와 카카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카카오나 네이버가 상당 부분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무작정 주가가 올라갈 것인가? 또 그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네이버까지 한번 보셨는데, 아, 카카오 작년 3월 17일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크게 빠질 때 1400포인트까지 내려갈 때가 그게 이제 3월 17일이었는데, 그때 추천주가 우리가 카카오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 카카오 가격이 이제 26,000원, 28,000원 정도 밴드에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들고 있었던 약 7배 가까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자리, 완전 최저가에 대한 자리였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감회가 상당히 새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이것만 들고 있어도 700%인데 왜 중간중간에 헛짓을 하면서 딴 걸 매매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카카오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올라왔었고, 그것이 카카오에 대한 단순 맥점이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카카오와 네이버, 일단은 올해는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광고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매출에 대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자, 내년에 대선이 있고 올해 또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이징 올림픽도 다가오고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은 결국에 빅 이벤트들이 많을 때 광고 효과는 극대화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광고 집행도 많아지게 돼요. 항상 이제 대선이 있을 때마다 광고에 대한 플랫폼들이 성과를 많이 보이고 또 수익을 많이 챙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호재가 드러났다, 아직까지 호재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이 플랫폼 사업 자체가 상당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죠. 메타버스라든지 잔여 백신이라든지 새로운 것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근데 거기에 대한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데이터베이스 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각광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바로 K-컨텐츠입니다. 네이버도 카카오 둘 다 웹툰이나 웹소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웹툰과 웹소설을 기반으로 이런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드라마화되거나 또 영화화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재평가가 드러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네이버도 그에 따른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악재가 있다면 네이버는 너무 쇼핑 쪽에 지금, 그리고 광고 쪽에 너무 매출 자체가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악재가 될 수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회사들이 상장 이슈가 있거든요. 그럼 SK케미칼이 자회사가 상장되고 난 다음 SK바이오사이언스에 상장되기 전에 주가 빠졌던 것처럼, 또는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상장되기 전에 빠졌던 것처럼, 카카오뱅크가 7월달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이 8월달로 상장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상장을 앞두고 주가가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는 조금 힘든 자리, 그런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두 가지 기업들이 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한 번만에 쫙 빠지고 이런 부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가 놀이 한 2-3년 정도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요. 고가 권역에 그냥 무작정 신고가에 따라잡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저가에 빠져있을 때 상대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으로 펼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플랫폼 관련주들이 성과를 보이면서 우리도 이런 플랫폼을, 어떤 기업들도 플랫폼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크게 이제 국내에 세 가지 정도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다나와, 뭐 이름부터 알다시피 다나와 가격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 다나와, 다나와 사이트죠. 결국엔 다나와 같은 경우에도 매출 구조는 네이버와 상당히 유사한 패턴, 바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와 구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많은 컨텐츠를 제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 포털 사이트 3위 업체인데요. 네이버 1등, 2등이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줌인터넷인데,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약 8%, 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책 출판 기념 이벤트를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저희가 커피 쿠폰을 현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리뷰 인증샷을, 구매 사이트에 리뷰 인증샷을 남겨주시면, 그리고 이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모든 분들께 매주 금요일마다 취합을 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오늘 날씨 많이 더워요. 그죠? 오늘 날씨도 많이 덥고, 이런 더운 여름날 시원한 이상로가 보내주는 커피 한잔 드시면서 여유롭게 주식 공부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자, 즐겁게 주식 공부 하시고요. 자,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밤 10시에 있는 주식 스터디는
오늘은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다리신 분들 오늘 밤 10시에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요. 저희가 방송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경제TV 매주 목요일 밤 9시에 이제는 1시간으로 제가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많이 성원해 주셔서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으니까요. 알찬 내용 준비했습니다. 그 내용 꼭 참고하셔가지고 T방송도 시청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주식 스터디도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직장인분들과 그리고 우리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여유금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말 제가 주식스터디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더 좋은 내용들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